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제 2부를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2주일 동안 주가가 얼마나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얼마나 주가가 바뀌었는가, 흐름이 바뀌었는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좀 주가가 좀 크게,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전저점이 21,000원, 그 다음에 28,000원까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약한 80%, 85% 정도 급등하고 지금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 몇 탄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탄, 조금 기다려봐. 나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자, 요 종목이 지금 몇 탄인가? 이게 자료를 지금 미리미리 좀 찾아놨어야 돼. 자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꼭 찾으려고 그러면은,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이네요. 자, 84탄인데, 이 종목은요, 현금 자산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현금 자산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그런 거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은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2만 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는데도 아직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인데, 84탄 요런 종목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하시고 매수하실 분은요, 이 종목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84탄입니다. 85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종목이 85탄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3,500원 대비 지금 7,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한 120%, 약한20%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86탄입니다. 이 종목은 200% 가까이 올랐어요. 200% 오르고 난 다음에 50% 정도 지금 반납을 하고 아직까지는 150% 가까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잠재자산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전저점이 1,000원인데요. 1,9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90% 가까이 급등을 했죠. 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추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옆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종목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7,000원 대비 6,500원이네. 6,500원 대비 14,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130% 상승을 하고 그리고 50% 정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지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방 압력이 계속 누적적으로 오는 종목도 있고요. 전저점에서 강하게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반등이 올수 있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4,400원 대비 6,300원까지 급등하고 상승분을 거의 한60% 이상 반납을 했죠. 반납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 자, 지금 이 종목은요,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네임밸류가 왜 좋은가? 대기업들은 쉽게 아주 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중소형주하고는 움직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자금이 많으신 분들,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약 8만 원 정도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밸류도 좋고 현금 흐름도 좋고 영업이익도 흑자지속이고. 이런 종목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이 올랐네요. 자, 2만 원 대비 지금 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자, 2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지금 뭐한2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 45,000원, 200%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이냐면요, 93탄입니다. 자, 다음 주서부터 저한테 후원 내주시고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이 종목을 제가 권합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은 이 종목 매수하셔야 돼요. 아,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약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인데 15만 원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지금 뭐 거의 상승분을 한60% 이상 반납했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더 이상 못 오르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까요? 그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본이 많으신 분은 요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93탄입니다. 93탄 잘 기억하시고요. 자산이 많으신 분은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95탄이거든요. 잠재 자산이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자, 이런 종목은요, 이렇게 종합 주가가 이번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이 종목은 떨어지지 않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은 한참 시세가 많이 날 때는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8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 13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상승분을 30% 반납을 하고 현재 약 8만 5천원대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이 더 떨어지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거의 130% 등을 하고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 이 종목, 그런 종목, 다음 종목, 아우, 이건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아주 대기업인데, 8만 원이란다. 자, 8천 원. 자, 8천 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4만 2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야, 한400% 가까이 급등을 했네. 초대박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자, 3,500원 대비 7,000원, 약한 7,500원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일봉이 이제 역별에서 지금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종목이고. 몇 탄인가 제가 잠시 자료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대박주시 시리즈 99탄입니다. 저한테 후원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분, 다음 주에 매수 들어가실 분은요, 대박주시 시리즈 99탄.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15,000원이 넘는데요. 15,000원이 넘는데 이번에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약 4,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7,500원, 7,700원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으니까 약100% 가까이 급등한 거죠. 거기에서 상승분 30%를 반납을 하고 지금 다시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99탄입니다. 99탄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다음 주에 추세가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요. 12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한 350%. 자, 많이 오르지 않았죠?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입니다. 101탄. 아,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약 3만 3천 원이 넘는 종목인데, 요 종목은 더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 요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바닥 분석가 대비, 바닥이 지금 6천 원에서, 9,000원, 아, 자, 1,500원까지 올랐네요. 1,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상승분이 한 85%, 90% 되죠. 거기에서 20% 상승분 반납하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요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인가? 103탄입니다. 103탄. 103탄.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05탄이네요. 워낙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라서 120%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했거든요. 자, 반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종목 서서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는 종목이라서요. 그래도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최하 기본이 1000%가 터지는 종목입니다.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자 다음 주에 매수 들어가는 종목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가 7,500원 대비요. 지금 2만 원까지 올랐는데 약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200% 올랐다가 지금 추세가 상방으로 어제죠. 어제 강하게 양봉으로 지금 돌려서 마감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200% 가까이 올랐는데 왜 추천드리는가? 자, 이 종목은요, 주봉하고 월봉이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추세가 완전하게 바뀌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200% 가까이 올랐는데도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10탄입니다. 110탄. 강하게 추세가 상방으로 지금 돌면서 추세가 사는 정배열로 주봉이 지금 추세가 정배열로 이미 전환이 다 끝났습니다. 자, 많이 뭐 보통 뭐다150% 200%씩 지금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자, 요 종목하고 이제 다음 종목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연착 추천을 드릴 생각인데요. 자, 이 종목은 사내 현금으로는 세개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평가 대비 많이 급등을 안한 종목이에요. 자, 2200원 대비 37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400포인트로 치면 약한 40%도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이고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뭐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제 대공황이 왔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00%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덜 오른 종목, 재무구조가 좋고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자, 앞서 보여드린 종목이 114탄, 115탄, 116탄이 될 텐데, 요 종목 다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한번 기술적 반등이 6월 달에 한번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1200원 대비 52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300%가 넘게 오른 종목이죠. 아주 고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종목이 나와요. 제가 230탄을 추천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00% 400% 많게는 지금 700%까지 지금 터지는 거 아까제도 봤죠. 자, 이 종목도 지금 거의 400%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자, 바닥 분석가가 지금 2,000원인데요. 지금 거의 8,000원 갔으니까 지금 뭐400%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추천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거의 100% 오르고 상승분 60% 반납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추격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20탄입니다. 자, 다음 주에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요, 제가 지금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고르고 있으니까, 120탄 체크해 놓으시고요. 120탄을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22탄인데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가장 중요한 거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약 15만 원이 넘는데 이번에 15만 원짜리가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4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토막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네 토막, 다섯 토막이 이제 났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지금도 뭐 5만 원이 넘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반등권을 주기가 힘든 종목이죠. 자, 그래도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꼭 매수를 하시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자산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다. 종목 추천드리고. 이런 종목이 나오죠. 자, 7,000원짜리가 지금 3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아휴, 472, 28, 400, 거의 뭐 500%대 근처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이 종목도 대기업인데요. 매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금액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종목이나 다음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생각인데 이 종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잠깐만요. 대박 주식 시리즈 100, 아, 저 11탄입니다. 11탄. 111탄이 아니고 11탄입니다.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동전주기 때문에, 자, 이 동전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오게 되면 아주 강하게 올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매수 들어가실 분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1탄입니다. 11탄을 조용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종목 분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인데, 만 원짜리 치고는 강하게 반등권이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약 상승분이 60% 정도 상승하고 30% 정도 상승분 반납하고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 몇 탄이냐? 14탄입니다. 사내 현금 흐름 좋고요. 현재 잠재 자산 대비 내 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시면 다음 주에 틀림없이 수익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7월달, 8월달을 공략하실 분들은요, 이 종목,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 많이 오른 종목 빼고, 잠재자산,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을 하면서, 바닥 분석 대비, 약100% 이상 상승하고,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는 종목들, 50% 이상 반납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 2부 녹음을 지금 마무리했고요. 조금 피곤해서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3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